때 진짜 방송을 했어야 되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방송 복귀가 오랜만에 예, 복귀하시고. 오랜만에. 제 개인사로 좀더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.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땐 제가 방송에 나오게 되면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화면이에요. 맞아요. 네. 상대방이 뭔가 뭘 했다 하면 저랑 같이 자료가 수상 네, 나오는 거 같이 막그 모든 것들이 막 나오는 게 그러니까 낸시랑 언니 사진이 같이 계속 나오는구나. 예. 그러니까 정말 그게 또 그게 저한테는 힘드시겠어요. 너무 큰 고통이어서 서류상 확실히 된 다음에 방송을 나와야겠다 했는데 그게 무려 3년이나 걸린 거예요. 예.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안 하려고 버팅기면 이렇게 오래 갈수 있구나. 그래서 3년이 3년이 걸리신 거예요? 자, 그렇다면 이제 에러 부부. 자, 오늘 시청자 사연은 정말 역대급이라고 합니다. 맨날 역대급이야. 이번엔 진짜 더 역대급. 여러분, 제작진들도 사연자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기 힘들었다고 그래요. 이게 진짜인가?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. 어우, 약간 섹시. 처음부터 뭔가 자극적이야. 뛰어난 미모. 실례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저기요. 아니,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까부터 신경 쓰이게. 저 봐봐, 계속 후레쉬 터뜨리고. 카페에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? 저게? 스튜디오인 줄 알았네. 아, 신경 쓰. 죄송합니다.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. 란제리 가게 사자. 란제리 가게. 즉흥적인 성격. 조명도 잘 나왔다. 그러게. 아, 이쪽 벽이 좀 허전하네. 그림이라도 하나 걸어볼까? 난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세요. 인테리어 업체 대표. 미대 출신 싱글요. 뭔가 세 분 다 좀 네. 어차피 다 잘 나가시는 네, 지금 느낌이에요. 존재감이 있네요. 네. 자기가 이렇게 인테리어 해준 덕분에 카페 분위기가 확 산다. 형부, 아니 대표님이 얼마나 신신당부했는데 그이가 정말 그랬어? 와이프밖에 모른다고 이 업계 소문이 아주 자자해. 자기야. 잠깐만. 왜? 무슨 일 있어? 아니야. 저는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. 저분이 대표님인가? 남편이 소일거리나 하라며 차를 준 카페에서 뒤늦게 돈 버는 재미도 찾게 된 팔자 좋은 중년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얼마 전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.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어요. 사다리 타는 남편. 여기 누워봐.